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될 게, 블렌더를 이제 설치를 하시고 처음 실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 블렌더 포럼에 보시면요. 공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공지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요 게시글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제대로 표시되게요.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처음 실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이 나오고, 제일 가운데 보시면 이제 스플래시 화면이 표시가 되죠. 스플래시 화면에는 현재 블렌더의 버전과, 그리고 그 블렌드 버전마다 이제 각 스플래시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가 다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 펜이란 분이 만들었네요. 아무튼 그 이미지 밑으로는 이제 유용한 링크들이 있고, 도움이 되는 링크들이 있고요. 링크 옆에는 최근에 작업한 그 블렌더 프로젝트 파일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아무 화면이나 클릭을 하시면은 스플래시 화면이 사라지고 이제 진짜 블렌더 화면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냥 항상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이렇게 제일 위에 메뉴가 있잖아요. 뭐 파일부터 헬프까지. 요 창이 이제 블렌더에서는 인포 에디터라고 부르고, 인포 에디터는 뭐 이렇게 메뉴도 있지만은 가령 레이아웃이라든가 이제 자주 쓰는 그 작업 때마다 최적화된 레이아웃 들이 있고요. 레이아웃 목록이 있고 그 해당 씬이 있고요. 이렇게 씬 목록이 있고 뭐 렌더러도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현재 씬 현재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는 속성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 현재 큐브가 선택이 돼 있고 뭐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은 카메라가 선택이 되고요. 램프 조명이 선택이 됐고, 예, 아무튼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되고, 인포 에디터 밑으로는 3D 뷰 에디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3D 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는 공간이죠.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3D 뷰 에디터 좌우측으로는 쉘프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쉘프는 툴 쉘프라고 하고요. 우측에 있는 쉘프는 프로퍼티스 쉘프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T, N으로 이제 닫았다 열었다 할수 있고요. T는 툴 쉘프, N은 프로퍼티스 쉘프. 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3D 뷰 밑으로는 타임라인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위치한 시간을 이제 표시를 해주죠. 프레임을 표시를 해주고, 뭐 재생도 할수 있고요. 여기서 뭐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현재 씬에 어떤 있는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이런 목록들을 표시를 해주는 아웃라이너 에디터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각 오브젝트에 맞는 속성을 표시를 해주는 프로퍼티스 에디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큐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뭐 해당 오브젝트를 표시를 해주겠죠. 재질도 표시되고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면은 그 카메라에 맞는 속성이 표시가 될 거고요. 램프 같은 경우 램프가 표시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각 에디터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현재 보이는 에디터들은 뭐 크기라든가 언제든지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에디터의 크기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각 창의 크기는 각 에디터 사이에 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요.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하고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모양을 크기를 언제든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디터를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합칠 수가 있는데, 각 에디터 우측 상단,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빗금으로 된 표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헤더를 숨겨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에디터로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은 분리가 되죠. 합칠 때는 현재 선택된 아니 이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그 해당 에디터의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요. 이때 방향을 다시 반대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합칠 건지는 이렇게 골라가지고 마우스 버튼을 놓으시면 돼요. 좌측 마우스 버튼을 놓으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합칠 수가 있고요. 분리하고 합칠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지금 위에는 두 개로 분리가 돼 있고 밑에는 하나인데 이때는 위아래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안 합쳐지는 거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위에 걸 합쳐주고 그 다음에 밑에 것과 위에 걸 합쳐줘야 되겠죠. 각 에디터를 이제 원하는 에디터로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각 에디터에는 이제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타임라인은 헤더가 밑에 있죠. 이렇게 밑에 있고 아웃라이너와 그 프로퍼티스 에디터는 헤더가 위에 있고요. 각각. 이 헤더 위치는 언제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우측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플립 투 버텀이라고 있죠. 이런 밑으로 가는 거예요. 헤더가 플립 투톱 이렇게 하면은 위로 가고요. 예, 헤더 위치는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고, 아무튼 헤더 제일 좌측에 보시면은 현재 에디터의 그 유형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버튼에 이제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은 관련 설명들? 예, 설명들이 이렇게 뜨고 타임라인이라고 지금 제일 우측에 써져 있죠. 그거를 다른 에디터 유형으로 이제 고르시면은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비슷한 것 아니면은 약간 성향이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각 헤더는 그 에디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아무튼 조금씩이 아니고 다 달라요. 에디터 유형에 따라서 뭐 3D 뷰는 이렇게 그 3D 뷰와 관련된 메뉴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임라인과 관련된 것들이 모여 있겠죠.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 아웃라이너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테고요.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뭐 인포 에디터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레이아웃을 뭐 변경을 할수 있다고 뭐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하는 거 알려드렸고, 여기 레이아웃이 이렇게 몰려 있다. 이것도 알려드렸고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에 최적화된 거, 뭐 이렇게 도프 시트와 그래프 에디터가 표시가 되고요. 타임라인도 표시가 되고요. 보이죠? 그리고 뭐 컴포지팅은 이제 합성에 주로 쓰이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에디터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노드 에디터하고 그리고 UV 이미지 에디터하고 이렇게 3D 뷰 에디터, 예, 이런 식으로 몰려 있는 거고, 다시 디폴트로 하시고요. 뭐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됐을까요? 인터페이스는 뭐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각각의 이제 자세한 것들은 그때그때 뭐 이제 나눠서 해야겠죠. 지금 이제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본 거고, 다음 시간에는 뭐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뭐 오브젝트의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로테이션 뭐 이런 값들을 변경하는 거에 값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